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뭐 거의 확정이죠? 많은 여론조사 보시면 드산티스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여기 보시면 유거브하고 CBS가 조사한 거 보면 트럼프 61, 드산티스 23입니다. 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다른 여론조사들 봐도 두 배, 세 배 거의 다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패밀리가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뇌물을 받았다. 이 스캔들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 제임스 코머 의원 있죠?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짐 졸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 이들은 하원의 감독위원회, Oversight Committee, Reform 개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What about Biden's? What about the Biden's? 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빅 가이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빅 가이입니다. 제임스 코머 의원의 발언입니다. 조 바이든이 빅 가이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걸 보여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굴복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 의원들 지금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공화당 지지자들 70% 이상이 트럼프 기소를 당해도 우리는 지지한다. NBC 뉴스 여론조사입니다. 터커 칼슨이 에피소드 4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워너비 딕테이터,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이 뇌물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무슨 세금 탈세라든지 총기 불법 소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빅가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자,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공화당 의원, Oversight Committee 위원장인 제임스 커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임스 커머 의원의 발언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바이든 역시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헌터 바이든이 외국 정부와 기업들, 주로 에너지 회사입니다. 기업들과 벌인 수상한 비즈니스 거래에 바이든이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임스 커머 의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패밀리가 국민을 속이고 탈세를 하고 돈 세탁 등 위법을 저지른 혐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는 그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 기소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이 아주 경미한 교통 티켓 정도만 받고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브스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요, 미국의 인스티튜션, 예를 들어서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역사상 최저로 낮아졌다 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버드 해리스 폴 보시면 트럼프 59, 드산티스 14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너럴 일렉션에서도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제임스 코너 의원이 가장 바이든을 많이 때리고 있는 공화당 의원인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게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가족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남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가족을 부유하게 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면서 제임스 커머 의원은 헌터 바이든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에 직접 관여했고 외국 정부와 타협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은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해외 정부 및 국영 기업과 사업을 하면서 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했다.
또 바이든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당시에 바이든 후보, 대선 기간 중에 바이든 후보는 아들의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나중에 사진이 막 다 나왔죠. 러시아가 퍼뜨리는 허위 정보 작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든에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헌터 바이든 스캔들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다뤘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자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이사회 교문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메일도 발견됐고요. 최근에는 공화당 의원 그레슬리가 자 우크라이나 이 에너지 회사 브리스마가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과 나눈 대화를 다 녹음해놨다. 그 녹음 파일이 17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보면 바이든을 7% 이긴다, 6% 이긴다. 사실 6, 7% 이긴다는 것도 너무 작은 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기소당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폴리티코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헌터 바이든을 탈세로 집어넣는 기소하는 이유가 더 큰 걸 덮어주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더 큰 걸 덮어주기 위해서 이 탈세를 들고 나왔다 라는 거죠. 빅가이는 조 바이든이다. 공화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기 위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러니까 조 바이든을 빅가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게 좀 공공연하게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런 밈이 돌고 있습니다. It's time to face it. 현실을 직시하자. 우편 투표에 대해서 뭔가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He's already won 2024. 이미 조 바이든이 이긴 거 아니냐. 우편 투표에 대해서 뭔가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바이든이 이미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기소가 되기는 했는데 탈세에 대해서 경범죄, 미스디미너 이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총기 불법 소유. 이것도 중범죄인데, 펠로니인데 검찰과 합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스티븐 밀러, 트럼프 대통령 때 전략가 보좌관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는 왜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패밀리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Corrupt foreign business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부패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뇌물을 왜 조사하지 않느냐. 왜 소환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 관련 기업들, 그 관련된 증인들을 왜 증언을 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여론조사 보시면요. 트럼프를 기소한 것, 이거는 politically motivated,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기소다. 그리고 선거 방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55%입니다.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 기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다라는 게 55%고 56%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기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거 정치적인 기소이고 선거 방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two-tiered,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적용되고 보수 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헤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법 시스템 이미 무너지고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바이든에게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